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키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늘 저 혼자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대식자 명품 발라더 태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태희입니다. 안녕. 정말 너무 힙한, 네. 예, 힙하게 입고 정말 요즘 젊은이들 패션으로 정말 젊은인가요? 예, 네. 젊은이죠. 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 연습을 하고 오느라 제가 뭐 꾸미고 올 수가 없었어요. 연극할 때는 이제 캐주얼하게 이렇게 좀 트레이닝복이나 이런 거 입고 하시나요? 네. 저희 연극이 지금 근대의 그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 역할이라 막 뒹굴러야 되거든요. 네, 구르고 막 울고 때리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트레이닝복으로.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도 지금 두 편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 연습을 거기다가 더 얹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좋은 기회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배우들과 한다 그래서 제가 끼워달라고 한 2년 전부터. 근데 연극에는 노래가 나오진 않죠. 전혀 없죠. 근데 사실은 이제 태희 씨 하면 최고의 보컬인데 뮤지컬을 해야만 본인의 장점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데 그쵸, 예. 연극은 어때요? 연극은 아무래도 이 노래 자체가 아예 없으면 맞아요. 좀 근데 사실은 이제는 뭐 좀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연기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뮤지컬을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 연기에 좀 정수를 가고 있는 친구들하고 좀 붙어가지고 좀 배우기도 배우고 그렇죠 많이 배우죠 서로 하다 배우기도 보면 배우기도 하고 자극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연극을 하게 됐어요. 제목이 뭐예요? 세상 친구라고. 세상 친구? 네. 3주만 합니다. 3주만 해요. 연습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3주는 너무 짧다. 그죠? 근데 연습 시간이 전 너무 즐거워가지고 연습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 어떤 캐릭터예요? 거기에 이제 천석이라는 역할인데 네 명의 이제 동갑내기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부터 휴전할 때까지 계속 격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 이제 순사이기도 하고 독립군이기도 한 친구들끼리 각자 갑을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격변기니까. 네. 계속 서로를 잡으러 다녀. 근데 만나면 반가워. 그렇죠. 근데 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친구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적으로 만나고 야 이거 연기력 근데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치열합니다, 지금. 네. 땀 많이 흘리고 왔어요. 그래서 뮤지컬하고 연극 이제 둘 다 연습을 이제 장기간 하는데 해보면 뭐 어떤 점이 제일 좀 좋은지 다른지. 일단은 뭐 뮤지컬은 이제 제법 제가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자리 좀 잡았죠? 어느 정도 다. 자리는 좀 더 잡고 싶은데. 그래도 뭐 뮤지컬 배우로 태희 씨 하면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 중에 제 작품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람 느끼죠. 그리고 약간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그렇죠. 근데 연극은 아직 제가 한 3편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각 장르 일부러 좀 도전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전라도 지역 어린 친구들 역할이라서 도전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외국어 억양이랑 다 발음 그렇죠. 공부하듯이 이거 그렇죠. 사실 경상도 전라도 정확하게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그러죠. 진짜 이거 어렵네. 아니 그 시대의 배경을 들었을 때도 연극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는데 전라도 사투리 묘사하셔야 된다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세정씨를 보려고 드라마 사내연애를 보다가 갑자기 트럭에 태희씨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 태희가 내가 아는 그 태희가 맞나? 봤더니 태희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본인 정말 그냥 옷을 입은 듯이 연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그랬는데 사실 그 깜짝 게스트로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출연했는데 근데 태희 씨하고도 좀 맞는 캐릭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편하게 갔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인지 모르고 난리는 너무, 너무 편하게 나와서 너무 아저씨 같이 나와요. 아니 그 캐릭터 원래도 아시지만 아니 원래 그 트럭에서 또 그런 맞아요, 캐릭터잖아요. 예. 그래도 조금 예쁘게 좀 꾸미고 나올 걸. 그거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건 시청률이 엄청 좋았어요. 그걸 몰랐어. 그리고 태희 씨 나온 특히 그 1분 영상 이런 네네네. 숏은 아마 100만 뷰 보셨을 거예요. 진짜 많이 보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작은 역할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연극에는 힘을 빡 주면서 또 드라마에는 굉장히 또 프리하게 가셨네요. 아, 그때는 그 예. 잘못 마음을 잘못 먹었죠. 이게 오래 남는 건데. 아, 잘못 생각했어. 진짜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냥 테이 사내연애 하시면은 네. 예, 사내맞선. 아니 예. 뭐 굳이 검색해서 보시지 마세요. 왜요? 재밌는데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엄준호 님이 테이 씨 붕어빵 사왔다고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네. 붕어빵 몇 개 드셨나요? 아 참. 10개는 야. 넘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이제 소식자 대식자라는 단어가 생긴 지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이 한 2, 30년간 먹어오던 그 붕어빵 크기에서 그죠? 소식자용 붕어빵이 출시됐다는 게 제가 너무 놀라운데 사실은 이 대학로의 유명한 붕어빵인데 크기가 한 3분의 1만 해요. 그러니까 제 손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한마디면 아니 손가락. 손가락만 한데 그렇죠. 두 번째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원래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엄청 많이 드셨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 너무 예, 진짜 여러분 진짜 팥이 그게 한 뭐라 그러지? 응집돼 있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는 이게 퍼져 있잖아요, 네, 팥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얘는 작으니까 네. 그 멸치만 한데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네. 머리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오니까 매니저님이 우리 소연 누나 매니저님이 이렇게 많이 언니가 드신 거 처음 봤다고. 그렇죠. 붕어빵. 하면서 봤는데 3분의 1만 원 붕어빵에 네. 눈만 먹었어. 아니야 눈 아니야 눈 아니야 여기 눈만 먹었어. 여기 아가미까지 먹었어. 아가미. 거기가 뭐 아가미예요. 아가미까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그리고 또 남은 걸 싸가지고 싸야죠. 싼다라 막 준다고. 네. 그렇죠. 싸야지. 저는 이제 이미지가 네. 그 작은 붕어빵에 닥터피쉬들이 모여가지고 쪼아 먹는 그런 느낌이. 야 아.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 아니 근데 정말 너무 감동인 거는 항상 제 주변엔 대식자들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대식자들이 먹는 게 진심인 게 그런 작은 붕어빵이 나온다 이런 정보들은 그 어떻게 알아요? 그 대식자들만 그런 걸 알고 있더라고 사실. 저희 이제 매니저가 먹자랄이에요. 너무 맛있는 걸 다 어떻게든 찾아서 다 사주시기 때문에 최고다. 늘 사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정보를 주셨군요. 그럼요. 직접 사오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네. 해화동에 이것도 줄을 서야 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봐 소식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숨어 있습니다 소식자들이.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 이들이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소식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붕어빵 3분의 1만 한데 눈만 드세요? 아니잖아. 하나는 다 먹잖아. 아니, 그렇지. 하나를 먹는. 아니 우리도 마음먹고 먹으면 하나를 먹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방송에 왜 거짓말을 해요. 아니. 여러분 한 개를 먹는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한 개를 먹을 수 있어. 무리하면. 근데 팥도 먹어야 되고 슈크림도 먹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머리 먹고 하나는 꼬리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무리하면 한 개를 충분히 먹죠. 여러분 머리 먹고 꼬리 먹고 몸통 안 먹습니다. 아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많이 먹는 것도 놀랍지만 작게 네. 먹는 거 너무 놀라워. 저는 약간 쥐파 먹은 거 드린 줄 알고. 아 아니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이제 좀 마음에 서운한 거는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테이 씨가 보기에는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이게 맛있. 썼나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니, 정말 맛있게 먹고 여러분 혐한데도 저 정도는 녹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걸 드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해화동에 줄 서서 먹는 붕어빵이라고 하니까 해화동 거기 추천할게요. 아. 산드라 씨하고 저하고는 이런 거 진짜 좋아해서 제가 이제 내일 만나거든요 우리 산드라 씨를. 아니 눈빛이 너무 진심이라 너무 웃기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산드라 씨 네.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둘이 먹으면은 한 두 개씩은 먹을 수 있겠더라고. 거짓말 아니야. 아유,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 붕어빵 소식자용 붕어빵이 출시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뮤직큐 첫 번째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너 하는 거예요? 코너를 해야 돼요. 네, 코너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여러분 또 기다려주셔가지고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이 이 퀴즈를 또 우리 아마 이제 테이씨 우리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퀴즈라고 예상이 되어서 예, 첫 번째 퀴즈 주세요.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7392님이 만들어주신 문제예요.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테이가 매니저에게 햄버거 어딨어? 라고 물었고 매니저가 도시락 백에 있다고 했다. 네. 햄버거를 다 먹은 테이가 매니저에게 도넛은 어딨어? 라고 물었고 매니저는 이렇게 말을 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도넛은 어디에 있어? 라는 질문에 매니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단 햄버거는 도시락 백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백에 있었어. 그렇죠. 도시락 백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도넛은 어디 있어? 라고 묻자 매니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시면 되는데요. 쉽지 않은데.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테이 씨 목소리였고요. 같은 베개. 아까 그 베개 있다는.
같은 백에. 이게 이제 매니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같은 백에. 와 이거 어려웠어. 에이. 음악을 안 들었으면 몰랐을 것 같았는데 음악을 내기 전에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센스 있게 4478님 주셨습니다. 네. 같은 백에 라고. 태희님 이미 다 드신 거 아니죠? 아니, 저는 뭘로 보고. 아니 근데 도넛 네. 얘기가 나서 얘긴데 그 예전에 비디오 스타의 산드라박 씨하고 저하고 너무 놀랬던 게 그때가 뮤지컬 때문에 태희 씨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 캐릭터 때문에. 네. 근데 도넛을 20개를 넘게 먹는 걸 보고 다이어트 중인데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산드라 씨하고 제가 그때 그 상황이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 목구멍이 더 막히더라고요. 아, 정말 목구멍이 열려야 되는데 아, 네. 산더미처럼 쌓여진 거를 태희 씨가 진짜 너무 아 그때 이제 그 먹방하는 우리 상혁이라는 네. 친구랑 맞아요. BJ 친구랑 네. 같이 했었었는데 맞아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 저도 모르게 그 찐 멘트를 날렸죠. 나는 어쩔 수 없는 돼지인가 봐. 하면서 계속 그냥 입에 넣었어. 여러분 그 도넛이 이렇게 구기면은 이렇게 약간 좀 구겨지잖아요. 그쵸. 아, 그 맛이거든요. 쭈압쭈압한 거. 그게 대식가들은 그런 그 노하우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는지. 또 먹고 싶네요. 여러분 한번 20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도전을 해요. 도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네, 당수치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정원님 주셨습니다. 백이 큰가 봐요. 무한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은 백에. 노부선님 같은 백에 같은 백에 있다는 거죠.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네. 오답이 있는데. 오. 내 안에 그대. 7975님이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 했는데 이미 드셨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 예. 아, 내 안에 그대. 그대 내 안에 있다. 이런 걸로. 그리고 이상인 님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아, 이미 향기만 남기고 없다고. 네, 다 이제 드신 거죠. 그것도 그럴싸하네. 예. 그리고 이 네일에 님이 주셨습니다. 800에. 그 베개. 베개. 백을 800. 800에. 아, 네일에 님은 굉장히 센스가 좋아. 아니다. 그 넌센스 퀴즈를 잘 푸시는 편인데 그렇죠. 네. 센스가 없으시네. 왜요? 태희가 나왔는데 굳이 소유 권정열 노래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작가들이. 800에.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은 백이지. 그래도 세 분 예,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분께는 선물 갑니다. 네. 아, 그리고 9749님이 질문 주셨는데 대식가 태희님 몸무게 유지하는 방법, 체력 관리 방법 알려 주세요. 이분께 선물 드립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살이 이제 찌면 보통 이제 캐릭터 때문에 빼기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식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빼시는지 원래는 그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다 다른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20대 때는 네. 굶는 것보다 좋은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굶으면 바로 빠지죠. 바로 빠지죠. 네. 네, 바로 빠졌는데 네. 30대에는 굶으면 빠지는데 네. 내 영혼도 빠져. 일을 못해요.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소를 하시는 그 민경훈 파가 있고 네. 예, 근력 운동을 하는 이제 이석훈 테이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육량을 키우면 네. 나중에 살 뺄 때 쉬워요. 짐을 이제 헬스를 좀 하면 네. 빨리 빠져요. 확실히 그 활성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여러분 먹는 거에 비해 덜 찝니다. 덜 쪄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있죠. 맞아요. 그죠? 네. 네. 근육량이 있으면 운동을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네. 먹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40대는 이제 시작인데 잘 모르죠. 제가 볼 때는 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단 정답인가요? 식단이 중요해요. 식단이.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도움됐길 바라고요. 4부에서는 이렇게 슬퍼요. 슬퍼. 4부에는 태희 씨하고 제가 노래해 드릴게요. 예? 듀엣 해 드립니다. 듀엣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서연과 태희가 허밍으로 퀴즈는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 대식자 태희 씨의 예, 명품 발라더 대식자 태희 씨와 예, 또 한음 예 좌우로 정렬 예, 한음 치기로 유명한 예 소식자 박서연이 만났습니다. 사실 이 듀엣 큐 하는 것도 뮤직 큐도 그렇고 네. 한음으로 계속 하시거든요. 이거 진짜 그렇죠. 누나 모르죠.
뮤직큐. 아 그래요? 뮤직큐. 몰라요. 아까 그러니까, 아 이게 뮤지션이 듣기에는 그게 들리는구나. 저는 또 다르게 한다고 하는 건데. 다른 거예요? 예. 네. 아 근데 그 이게 세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어갔네요. 아 그렇네.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뮤직큐 이랬는데 누나는 뮤직큐. 뮤직큐. 아 저는 그 같은 그 잘 몰라요. 그 차이를. 아, 예. 아 그 이게 걱정되네요. 아니 왜 시작하기 전에 왜 자신감을 떨구면서? 아니요. 이게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큰일 났네. 아니 왜냐면 여러분 오늘 준비된 곡이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댄스 쪽 좀 템포가 있는 곡이 오히려 조금 더 좀 쉬워요. 네네. 이 한음으로 하기가.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빠른 템포의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호흡이 있어야 돼서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태시하고 제가 허밍을 해드리는데 네. 멜로디만 듣고 여러분이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가수와 제목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막내 작가와 이걸 했을 때 정답률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예, 우리 막내 작가. 라디오가 도전작이네요. 예. 웬만하면 정답 줘가지고 참여율을 높일 텐데. 아유,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태희씨 오신 거예요. 참여율 좀 높이려고. 알겠습니다. 높이려고. 좀 제가 좀 앞에 헤매더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해볼게요. 네. 잠깐만 지금 한 거죠? 지금 네, 시작 한 거죠? 한 거예요. 너 깜짝 놀랐어. 아니에요? 목 푸는 줄 알았어요. 아, 지금 한 거죠? 한 거예요. 한 여러분 거. 지금 하는 겁니다. 한 거예요. 한 네, 거. 네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 괜찮았는데. 아, 오케이. 아, 죄송해요. 다시 가면 잘 못해. 아, 저 너무 놀랐어 사실. 아 그래요? 네. 아 그 놀랄 정도예요? 아 그냥 뭐 이런 느낌인데.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럼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팁을 좀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음을 좀 정확히 내야 되나요? 그렇죠. 아 그렇게, 뭐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 아 근데 오케이. 하시던 대로 하세요.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 한음을 해서 해볼게요. 어떻게? 아 지금 끝나신 거죠? 네. 됐어 여러분 제가 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했는데 앞부분은. 아니 그 비슷했어. 예전에 넘버원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배 떠날 때 나오는 소리 같아. 아 그 아래 뭐라 하지? 고동 소리라고. 배고동 소리. 아니 제가 음을 정확히 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 근데 테이시 걸 들으니까 너무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가나 따라 마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되고요. 예, 오늘은 정답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아 저조하대요. 저조하대요. 이게 누구랑 노래하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네요. 아, 이건 왠지 최고의 제 책임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발라던데. 아 저희가 힌트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힌트송을 들으면 바로 압니다. 힌트송 나가요. 힌트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태희 사랑은 하나다. 네. 예전에 진짜 이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누나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 기억나죠? 저 신인일 때 누나 라디오 진짜 많이 왔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 네. 재밌게 그때 정말 태희 씨 짱짱할 때 20살 초반. 23살. 네. 23이었네요. 어렸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같은 베개는 요즘에도 많이 이제 럭겜에서 나갔었는데 사랑은 하나다는 좀 오랜만에 또 이거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허밍을 해드렸는데 먼저 김지민님이 송창식 가나다라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재범 아이유의 가나다라 이것도 있었지만 네. 이 곡도 왔어요. 네. 예. 아마 흐밍이 흥흥흥 이렇게 하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에 의해 의해 의허 이 노래예요. 이렇게 들으셨구나. 아 제가 이 정도로 하는 노래를 야 이건 약간 놀린 것 같은데 우리. 아 그러니까 가나다라 아 이렇다 보니까 이건 거의 탄영이라고 지금 놀린 것 같은데 우리를. 아니 근데 직접 불러주니까 곡이 또 확 살아나네요. 역시 보컬 햄입니다. 그래. 살아나. 그래요? 자 홍지원님이 주셨어요. 한영의 누구 없어. 이렇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건데 이게 멜로디 전혀 다른데. 가슴 아파서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앞부분을 이걸 이해한다고요? 네, 제 앞부분을 가슴 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저, 이렇게 탄 것 같은데. 아니 흥흥흥흥 내려오는 거고 흥흥흥 올라가는 건데. 아니지 아니지. 이걸 아니죠. 이거를... 거기 누구 없어가 있잖아. 흥흥흥흥 없어.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 이 부분이 비슷하게 들린 거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또 허밍을 잘하시네. 예. 네. 아, 제가 또 마음이 편하면 또 잘해요. 야 이거 참 신기하네. 하창우님 주셨는데 내가 이거는 너무 잘 나 이해할 진짜 수 모르겠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네. 러브 다이브를 보내주셨는데 네. 아이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 이 이거, 앞부분 아, 비슷하죠? 그렇네. 그렇죠? 이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 러브 다이브 이렇게 들으신 겁니다. 네. 어, 이건 비슷하죠. 이거는 맥락이 인정, 인정. 맥락 있어요. 그리고 공이사원님 주셨는데 Fly to the Sky에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이거를 예전에 태희 씨 나왔을 네. 때였나 아니면 환희 씨가 나왔을 때였나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가슴 아파도를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아 이거 저 절대예요. 그렇죠. 태희 씨 나왔는데 가슴 아파서라고 해야 되는데 가슴 아파서 태희 씨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슴 아파서 맞아 태희 씨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많이 오해해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그 에피소드 생각나요. 아, 그죠. 태희 씨 나왔을 때죠. 저예요 저. 네, 너무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저니까 예, 다행이죠. 예, 환희 씨한테 실수하지 마세요. 저한테만 하세요 누나. 아, 이 음정이 어려워. 두 곡 다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비슷해서. 예. 그래서 가슴 아파도 보내주셨고 0245님이 그리고 네. 9476님이 진달래꽃을 보내주셨는데 마야 진달래꽃. 마야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이게 왜 맞아? 드리오리다 이게 우리 허밍이랑 똑같나? 아 이거는 솔직히 인정 못하겠죠. 말없이 고이 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안간 힘을 써봐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어,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노래가 다 통합되겠는데요. 아니 그리고 최명수님은 그냥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그냥 써주신 거 아닌가. 너무하시다. 어 이거는 전혀 다른 템포의 음악인데 변진서 희망상 보내주셨는데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대시.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으면 박소연아님. 오! 아니 근데 이 곡이 태희 씨랑 또 너무 잘 어울리는 아, 거예요. 어. 아 또 우리 선배님 변진서 선배님이 발라드 선배님이시니까.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야. 왜냐면 음색은 두 분이 많이 다른데 아,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네. 이 곡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커버해 주시면. 어 그럴까요? 예 왜냐면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항상 또 이제 약간 뭐 절친들 음악을 이제 또 많이 리메이크하고 맞아요. 하니까 어, 그 곡도 물론 좋지만 모노로그 좋지만 이 곡은 너무 태희 씨하고 잘 어울리는 오,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읽어드린 이 모든 분께는 네. 오답이지만 선물 가고요. 정답을 공개할 텐데 오늘 태희 씨가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네. 직접 정답을 불러주세요. 허밍을 앞에 살짝만 해주세요. 제가요? 어, 아까 했던 거.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안 간 힘을 써봐도 피해갈 수도 물러지지도 않는 이별인가 봐. 이건데 이 부분을 해드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를 나보기가 역겨워 네. 가시 그렇게 들은 거죠. 제가 볼 때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분들인 아니야, 것 같아요. 전 알 것 같아요. 가슴 아파도 이러니까 이렇게 끌어안지 마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야, 어렵네 이 포용력 진짜. 어렵네. DJ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아 그래서 정답 보내주신 네. 7419님, 이순남님, 김슬기님 세 분께 선물 가는데요. 김슬기님은 아니 태희님도 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충격이 크셨나 봐요. 어, 예, 처음이 좋으시네요. 네. 자,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태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태희 씨가 가사를 읽어드리는데 AI처럼 로봇처럼 읽어드립니다. 음성 변조가 들어갈 거예요. 가사만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일지 이 가사만 듣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나가요. 우리 찐친 민경훈 네. 씨가 있는 버즈의 가시를 힌트송으로 전해드렸고요. 네. 자 정답 부분을 태희 씨가 직접 불러주세요. 공개합니다. 네.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버즈 테이 모놀로그 4933님. 테이 모놀로그 솔직히 버즈 모놀로그보다 테이 오빠 모놀로그 더 좋아합니다. 아유, 이런 말 하지 마요. 아유, 더 좋죠. 아유, 이게 시대가 지금 예, 2023년 버전인데요. 5666님 테이 모놀로그 진짜 요즘 최애 곡입니다. 아유. 경훈 오빠랑 진신 듀엣으로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아유, 경훈이가 안 나와요. 아, 이게 둘이 또 연습해야 되잖아 또 노래. 경훈이가 잘 안 나와요. 아, 경훈 씨. 네. 아, 아쉽네요. 뭐, 지금 생방송 듣고 있다면 민경훈 씨 좀 나와주세요. 민경훈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예.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테이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정말 이 곡을 그때 틀고 나서 야, 정말 테이 씨는 너무 노래 잘한다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노력보다는 타고난 거다 이런 멘트도 했었습니다. 네. 예. 노력이에요. 아, 노력이에요? 타고난 거 아니에요? 타고났다라고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력하는 태희 씨. 아니 이번 주말에 공연, 아, 저 부산하고 대구, 다음 주말엔 대구에서, 이번 주말에는 부산에서 네. 공연 그 뮤지컬이 있어서. 네, 드라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 대구에 방송이 나와서 예, 좀 알려주세요 드라큘라. 네, 아유, 뭐 너무 드라큘라? 유명한 작품이라서. 네, 예.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고향인 울산을 또 한번 가셔야 되는. 네, 울산이 빠졌네. 울산 시장님 듣고 계시겠죠? 예, 울산도 네. 한번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사업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뮤지컬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드라큘라 많이 검색해 주시고 테이 씨 새 앨범 나오면 네. 예, 꼭 러브게임 찾아주세요. 아, 나오지 않더라도 놀러 오겠습니다. 꼭 놀러 주시고, 어, 진짜 대식자와 소식자의 만남 제가 원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테이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팬분들께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열심히 이제 연극 준비를 해서 연극 일단 잘 올리고 그리고 하고 있던 뮤지컬들 루드윅, 뭐 드라큘라 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즈음에는 콘서트를 해볼까 이렇게 지금 긴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무대들 많이. 준비할게요. 그러면 4월에 뮤지컬 아니 저 콘서트 전에 스포하러 한번 나와주세요. 아, 좋아요, 네, 그러면 4월 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에러 에러 에러